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구 멘토의 박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대박 플러스 시즌2의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말에 보통 보면 밀린 잠들을 많이 주무세요. 그러니까 주말에 푹 자면 월요일 날은 또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연구 결과에 보면요, 이 주말에 밀린 잠을 주무시는 것이 결코 건강에 좋지 않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월요일 날 피로를 더 가중시킨대요. 그래서 여러분, 밀린 잠 주무시기보다는 일요일 날 주말도 활기차게 보내십시오. 자, 지금 대한민국이 온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 조금 더 슬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처받은 이들이 있고 그 상처가 지금 아물지도 않고 있다는 것, 그거 좀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지친 하루들을 지금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이 빠져서 그러면 여러분들 더 힘 빠지실 거예요. 그죠? 저희가 힘을 내서 활기차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2번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목 상담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또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최근 들어와서 좀 과도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국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오늘 매도가 출회되면서 지금 1970선마저 내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한 조정이고요. 결국은 시장은 다시금 재상승, 즉 반등의 구간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구간은 반드시 비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구간으로 빠르게 회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특성인데요. 그 점을 잘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주식을 팔고 손을 놓고 있을 시기가 아니고 조금씩 더 주식 비중을 늘리셔서 모아 가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좀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조정, 결국은 빠르게 회귀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583포인트에 까지 이제 순항 랠리를 좀 보일 듯 하다가 다시 변동성 랠리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코스피의 장의 영향이 조금 어느 정도 코스닥에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 채널 딱 고정하시면서 해안을 찾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제가 공략주들 수익률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이야, 블루콤 드디어 100%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100.2%입니다. 102.5%입니다. 그죠? 야, 드디어 블루콤이 100%를 넘어섰고요. 자, 프로그램상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여전히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M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10% 미만은 아예 안 볼게요. 뭐 볼 필요 있습니까? 그죠? 100%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AS 해드릴 것은 블루콤하고 가장 지금 손절선 터치했는 나노엔텍을 조금
손절선 터치하고 올라왔죠. 그죠? 올라왔는데, 일단은 손절, 프로그램상 손절이 됐음을 말씀드리면서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콤, 목표가가요, 15,700원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각기법에서 목표가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목표가를 또 의미 없는 목표가 또 상향합니다. 17,800원으로 상향시켜 놓고, 손절가,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익 실현가로, 다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자, 블루콤 이익 실현가. 자, 전에도 이익 실현가였죠. 그죠? 근데 손절가를 13,100원에서 15,100원으로 2,000원 대폭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콤 차트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꾸준하게 올라오는 우상향. 이걸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대가 바로 긴 시간대도 아니에요. 올해 1월달이었으니까. 그 1월달부터 지금 이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자, 그 1월달에 제가 뭘 설명드리면서 잡아드렸던 종목인가 하면 바로 응용시간 웨어러블 디바이스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탑픽으로 딱 한 종목 잡아드렸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에서. 그게 바로 블루콤이었고 지금 3개월 조금 넘은 시점에서 이제 100%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률 102.5% 자축 안 할까요? 와우! 이러면서 자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짐승 짖는 소리로 들리실 것 같은데. 자, 잠시 자축했고요. 자, 슬픈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나노엔텍. 나노엔텍은 손절선을 터치를 했어요. 손절선을 터치를 하면서. 자, 이게, 추세상, 꺾지 말아야 될 곳에서 지금 꺾어 내려왔습니다. 근데 주봉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지지를 받고 정말 올라오는 1월달부터 올라오는 구간 속에서 한 번도 좋아하지 못했던 이 중심대는 22평이 딱 그 접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요 바로 반등이 나오면 마치 이 22평이 여기가 되어 갖고 주봉상 22평이 되어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굳이 손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더 들고 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 이 선을 깨게 되면 손절을 생각해 보셔야 될 건데 이 선은 깨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선을 제가 한번 잡아보면 이 선을 안 깨야 되겠죠. 그죠? 6천원 선. 6,000선 안 깨야 되는데, 손절선을 한 5,950원 잡아드릴게요. 만약에 요선이 깨지면 빠져나오시되, 그냥 아니시면 들고 가시는 전략 그대로, 삼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도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나중에 나노엔텍에 대한 종목 상담 꼭 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넘어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그래서 자 그럼 누적 수익률도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률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30입니다. 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ELW 한 것도 아니고 선물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식으로만 누적 수익률을 330% 기록했다. 자 6개월간 약 6개월간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 여러분 330%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이 대박 플러스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예각기법 응용 강좌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응용 강좌편의 트렌드 정보 보안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정보 보안. 이 정보 보안이 뭘까요? 그죠? 정보 보안. 정보 보안. 자. 자, 일단은 이 정보 보안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날로그에서요. 디지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표현할게요. 디지털로 넘어갔습니다. 이 아날로그 시대 때는요, 개인의 정보가 크게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힘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공유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니까 거의 모든 정보들이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보, 즉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노출. 그러면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 됐죠. 대두가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그죠? 이것도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죠? 스미싱,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그, 우리가 그, 여러분, 뭐, 개그 콘서트에 풀어보시면, 이제, 연변이죠. 연변 말투를 흉내내면서, 고객님을 찾고 그렇죠. 고객님을 찾으면서 정보 노출. 이 부분을 어디서 빼낸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앞부분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뭐, 어디서 빼낸 정보인데, 어디서 빼낸 정보인데. 그 정보가 노출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시작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그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많은 산업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보안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시작합니다. 요새 뭐 LG전자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보고 일본 도시바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도둑질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도둑질의 성공. 이게 뭐냐면 기업체 간에도 정보가 이 도시바가 SK 하이닉스가 도시바의 기술자를 빼내서 정보, 즉 도둑질에 성공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쪽발이들 얘기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굳이 들을 필요는 없겠죠, 그죠?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적어도 마음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 얘기는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의 어떤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있다. 즉,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도시바가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죠. 그죠? 도시바가 안일하게 대처를 합니다. 자, 이런 산업 정보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안적인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정보 보안적인 요소들을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개인 정보 노출이 좀 심각화되고 있다는 부분, 산업 정보 노출이 심각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 더더욱 이런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정보보안 시장의 동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본다면 자. 성장성도 있고 향후 시장성도 갖추고 있는 섹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트렌드를 분석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트렌드에 대한 이제 종목들, 관련 기업들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지인데요. 넥스지라는 종목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게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최근에. 한솔 넥스지로 사명이 변경이 됐고 이 한솔 넥스지가 통합 보안 관제 서비스 및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 제품은 V-Force VPN, 그 다음에 V-Force UTM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정밀전자입니다. 이어폰과 헤드폰을 생산하는 음향 전문 기업에서 바이오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고 홍채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에 기술 수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기술 수출 경험했는 것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슈프리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업체는 지문 인식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바이오 인식 전문 기업입니다.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문 인식 기술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슈프리마도 성장성을 갖추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안랩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V3 제품군, 그래서 바로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입니다. 윈스테크넷. 스파이더라는 제품을 통해서 지금 윈스테크넷이 NTT 도코모,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큰 통신 회사죠. 거기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거 통합 보안 솔루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윈스테크넷은 여전히 시장의 관심 쪽, 즉 성장성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글루 시큐리티. 이름에서도 벌써 시큐리티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보안업체라는 게 대강 나오죠, 그죠? 매출의 70% 이상이 정부 공공기관에 발생하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지금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니텍. 그리고 이니텍. 이니텍은 뭐 인터넷 뱅킹 시스템에 대한 보안 부분이에요. 그죠? 크루셜텍. 옵티컬 트랙패드, 바이오 트랙패드 이래갖고, 생체 인식, 지문 인식. 뭐 이런 것들, 홍채 인식,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크루셜텍은 늘 말이 많습니다. 삼성의 삼성전자에서 채택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들이 늘 많아요. 근데 지금 확실한 얘기들은 아닙니다만 삼성전자 쪽에 납품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시장에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루머일지 사실일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일단은 그 우려감 때문에 주가도 역시 좋지 못하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예각기법을 녹여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각기법을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요. 자, 일단 한솔 넥스지부터 좀 살펴봅시다. 한솔 넥스지. 자, 한솔 넥스지예요. 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그죠?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첫 번째 강한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강한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짧은 단봉 양봉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자 지금 좋아하지 않았던 이 주봉상 좋아하지 않았던 12평을 딱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 터치를 하고 다시 재반등의 시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주봉상 너무 명확하고 일봉상도 지지대 거의 다 왔고 그 다음에 월봉상에도 지지 명확히 받고 있는 쪽에 지금 놓여져 있다. 월봉이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아직 월 끝난 것도 아닌데 아직 월이 마감이 된 게 아니죠. 그런데 약한 음봉이에요. 그러면 이걸 월 마감 때쯤 양봉으로 돌려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 넥스지 킵! 자. 그 다음, 3번 정밀전자입니다. 아이고,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죠? 3번. 자, 3번 정밀전자도 월봉상에 보면, 자, 이 밋밋한 둔각을 만들고 있는 이 26위평이, 자, 월봉상 26위평입니다. 이게 지금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윗골을 달았어요. 그죠? 윗골을 달았어. 윗골을 달았는데,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동안 양봉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예각기법에서 강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의, 앞전 강의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자고요. 자, 머릿속에서 꺼내봅니다.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 자, 주가라는 거는요. 자, 이렇게 4개월 동안 양봉을 만들어냈으면 그 연속성 속도 이론에 의해서 함부로 여기서 음봉을 크게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 속도 이론으로 따지다면 이게 아래 꼬리를 강하게 달아 죽이면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킵!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지하고 3번 정밀전자 킵했습니다. 슈프리마!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시장에서 너무 잘 알려진 종목입니다. 근데 자, 주봉상 보시게 되면 강한 상승이 있고 나서 둔각이 만들어지면서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강한 상승 다음에 둔각 만들어질 때 박스권 상단과 하단 부분을 지금 왔다 갔다 놀고 있는 거예요. 24,000원대와 26,000원대. 자, 별로 메리트 없어 보이죠. 그죠?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고는 하지만 별로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버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안랩. 이건 오히려 정치권 테마 쪽하고 지금 연관이 깊죠. 그래서 지금 안랩은 오히려 정치권 테마 쪽하고 연관이 깊은 데다가 추세 자체가 꺾여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그렇고 일봉에서도 그렇고 이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버립니다. 버려! 자, 그 다음 윈스테크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시장하고 맞물려서 이 윈스테크넷이 보안 쪽에서는 가장 그간데요. 아,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윈스로 바뀌었는데 이 윈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박스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자, 14,000원대와 16,000원대의 박스권을 왔다 갔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4,000원대 부분 오니까 바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한다면 자, 윈스테크넷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굳이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제품 자, 버리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일단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으니까
자, 킵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종목 킵 됐어요. 한솔렉스지, 3번 정밀전자, 안내까지, 아, 윈스테크네까지. 자, 이글루 시큐리티 보겠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 빠르게 볼게요. 이글루 시큐리티. 자, 이글루 시큐리티 굉장히 일봉상 강한, 추세선상 강한 상승을 보이다가, 자, 바로 둔각이 만들어졌고, 그죠? 그리고 하락적으로 추세를 살짝 꺾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봉을 딱 보게 되면 아직 추세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있다고 하죠. 그죠? 근데 주가의 연속성 속도로 따지면 이건 너무 강한 음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강한 음봉이 나오고 나서 아직 이 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양봉을 크게 만들어, 즉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기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각기법을 봤을 때는 판단했을 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텍. 이니텍. 자, 이니텍도 정보보안과 관련해서 계속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2개월 동안 음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째도 강한 양봉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짧은 단봉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크게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게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방향성을 아래로 틀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종목 역시 버려! 하겠습니다. 뭐 다 버리네, 그죠? 다 버립니다, 이제는. 그 다음, 크루셜텍. 이건 뭐, 아까 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크루셜텍은 계속 낙폭을 키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아마 납품이 안 된다는 루머가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 계속 4개월째 지금, 4주째 지금 강한 음봉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더더욱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버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킵한 종목이 한솔렉스지, 그 다음에, 3번 정밀전자, 그 다음에, 윈스까지 지금 세 종목이죠. 그죠? 세 종목. 그래서 요 세 종목 중에 자, 어떤 종목을 초이스 할지는 바로 프로그램 여러분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이 프로그램 말미에 여러분들께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이제 시청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 연결해서요,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종목 상담은요, 저희가 맞춤형 종목 상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전체 포트를 점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빨리 점검해드리고, 자, 이, 포트를 좀 재편해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행운에 당첨되신 우리 시청자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우조선 해양. 예. 매수 3만 5천 원에 30%. 예. SK 하이닉스 3만 9,400 원에 10%. 예. 누멘스 14,300 원에 20%. 예. 서울반도체 44,900 원에 10%,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비중이 다양하신데. 예. 지금 SK 하이닉스 빼고는 다 손실 중이시다, 그죠? SK 하이닉스 중에는 다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죠. SK 하이닉스만 수익 구간이시고. 나머지는 다 손실 중이시다, 그죠? 네, 손실이죠. 예. 예, 그러면 빨리 한번 이 종목들 제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대우조선해양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 매수가가 35,000원이라고요. 예. 예. 근데 이 대우조선해양이 아직은 이 조선업황이 완전히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는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경기는 살아 돌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 등 이런 그 조선업황들이 곧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더 들고는 가세요. 지금은 손실폭이 좀 크신데 비중도 네. 이게 제일 크세요. 그죠? 네. 예, 이 비중도 제일 크신데 자, 이 목표가를요. 네. 메모 하나 해보세요. 네. 목표가를 제가 35,600원 잡아드릴게요. 아, 여기 예, 오면 다시 밀릴 확률이 네. 있습니다. 예. 여기 월봉하고 주봉하고 일봉을 좀 살펴보자면요. 네. 35,600원대가 지금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딱. 네. 그래서 요 35,600원대를 깨지 않 35,6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되 네. 자, 손절가를요. 네. 지금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네. 29,100원 잡으세요. 29,100원. 네. 예, 예. 36,000원인데 네. 지금 현재가 35,000원이네요. 네, 500원인데 35,000원. 이 29,100원을 다시 깨게 되면 그때부터 네.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하락 쪽에 더 무게가 실릴 때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29,100원을 손절가로 잡아놓으시면 돼요. 손절선 터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들고 와보세요. 네. 그 다음에 루멘스요. 네. 자, LED 여파 좋습니다. 그런데 루멘스도 그렇고 서울 반도체도 그렇고 둘 다 LED 여팡이에요. 이걸 네, 뭐 한꺼번에 두 개 다 LED 여팡을 이래 나눠 담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예. 왜 나눠 담으셨어요? 뭐 계속 뭐 성장성을 모두 다 추천도 하고 또 앞으로 뭐 LED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세계 각국에서 예,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 네, 설레었습니다. 아, 일단은 그러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신 거네요, 그죠? 네, 장기적으로 봤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잘 되셨어요. 이런 거는 좀 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 LED라는 게 결국은 산업 전체적인 변화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 백열등 금지 조치, 그다음에 형광등 금지 조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앞으로 심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절제 예. 문제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발광 다이오드는 이 저항값으로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명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 제가 지난주에 바로 LG 이노텍하고 그다음에 오디텍을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 대박 플러스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네. 루멘스 들고 가시면 돼요. 네. 자, 메모해보세요. 목표가는요? 네. 일단, 16,000원 잡아드릴게요. 아, 예. 네, 16,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네. 네. 중기적으로 보시면 충분히 2010년도에 기록했던 16,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 16,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가시면 되겠고요. 네. 손절가는 12,600원 잡아드릴게요.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네, 자, 요거 안 깨는 하나 들고 와보세요. 네. 그 다음에 서울 반도체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는, 네. 충분히 5만원대까지 잡아도 되는데, 일단은 네. 1차 목표가 48,800원 잡아드릴게요. 네. 예, 48,800원 들고 가보세요. 네. 그리고 38,5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요.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하나 남았어요. 이게 유일하게 지금 수익 중인데 네. SK하이닉스가 소송이 걸려 있어요. 제가 지금도 네. 설명드렸다시피 예, 그건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일본 도시바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샌디스크라는 곳에서 지금 공동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소송을 불식시킬 만큼 실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소송 때문에 살짝 조정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SK하이닉스는 소송과 무관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목표가 의미 없어요. 아버님. 네. 6만원도 갈 수 있고 7만원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가는 의미 두지 마시고 네. 일단은 44,800원 잡아드리긴 하는데요. 네. 44,800원 온다고 팔지 마세요. 네. 그리고 44,800원이 오면요. 네. 4만원을 손절가로 딱 잡아놓으세요. 4만원. 네. 네. 그리고 5만원이 넘어가면요. 네. 44,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세요. 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중기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네.
네. 지금 이 추세 선상이 돌파가 되면 6만원, 7만원도 갑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의미 들지 마세요. 네. 들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네. 네. 아시겠죠? 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보유가 한 25% 있으세요. 예. 네. 요거를요. 예.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세요. 아, 예. 예. 한 5% 정도라도 더 추가 매수하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 20%는 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종목군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 아시겠죠? 예. 제가 요 프로그램 말미에 예. 제가 추천주를 말씀드릴 거예요. 아, 예. 관심주를 말씀드리면 그거 관심을 가지시면서 비중을 남은 비중 한 20% 인데요. 네. 15%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네. 아시겠죠? 네. 예. 저 예병군 멘트입니다. 지금. 아, 그리고 예. 예. 한 가지, 야, 되게 여쭙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예. 그, 대우조선 해양이 대충 막, 얼마까지 기한을 가면 한 막, 한 8월달까지는 가야 돼요. 좀 가겠습니까? 예, 8월달까지는 가야 돼요. 아, 그까지 예, 가야. 여름 때까지는 가야 지금 조선업황에 대한 뚜렷한 부분들, 즉 기대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 8월달 이후 넘어서야 결국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옵니다. 아, 대로 예. 대우조선 이후에 이제 말씀대로 막 대충 막 3만 5천 원만 가면은 예. 제가 꼭 그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은 제가 사례를 할 테니까 그 아, 예. 전화번호를 한 주시면 좋겠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저... 사례하겠습니다. 예. 그게 여기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 아닙니다. 제가 예. 직접 전화번호를 하나 주셨어. 예,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그러면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 그럼 많이 예. 서울경제TV 좀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예. 계속 시청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게 저한테 예. 잘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자, 이제 내일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지금 이제 내일장 공략주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제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종목을 초이스했을까요? 저는요, 3번 정밀전자를 초이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3번 정밀전자가 지금 둔갑 구간에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자, 보면, 자,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강한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추세를 딱 꺾었는데, 둔각으로 꺾은 게 아니에요. 이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이게 상승을 아직 다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동안 횡보가 나오면서,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자, 이와 비슷한 종목군이 하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 자, 바로 MDS테크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 MDS테크를 보시게 되면 강한 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박스권을 거의 1년 동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병군 전문가가 이 MDS 테크의 이름을 불러준 순간 꽃이 됐습니다. 지금. 그죠? 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강조 많이 드렸던 시간대가 2월달,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계속 MDS 테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 강한 상승이 오고 있고, 지금도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참 동안의 횡보기간을 굳히고 난 다음에 꽃이 됐다. 누가? 바로 예병구 전문가가 불러준 순간. 자, 그러면 3번 정밀전자도 한번 보세요. 상승 있고 난 이후에 한참 동안의 박스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박스 구간이 있었어요. 이 박스 내에서 1년 넘게 놀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3번 정밀전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꽃이 될까요? 그건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자, 나중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될 거예요. 활짝 빨간 꽃을 피우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가 8,200원이에요. 8,200원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200원대를. 그리고 목표가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 그런데 8,800원, 일단은 8,800원대가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서 지금 계속 밀렸던, 지금 한, 한 3주 전에도 한번 밀렸었고, 바로 지난주에도 밀렸던 자리대가 8,800원대입니다. 자, 이걸 계속 지금 터치를 한다는 것은 이걸 뚫고 가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응집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8,800원 일단 목표가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두고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7,93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7,930원을 터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종목군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예각 기법에 철저히 말씀드린 기법이고, 그 다음에 트렌드 쪽에서 정보 보안에 대한 트렌드로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이 꽃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자, 오늘 강의 좀 빠르게 마쳤던 이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강연회를 다녀왔어요. 최근 들어와서 강연회를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강연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 강연회에서 느낀 가장 큰 게 있어요. 자, 정보,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답답함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요. 저는 매수 시점은 잘 잡는데, 매수 시점은 좋은데, 매도 시점을 몰라서 늘 손실을 봅니다. 매도 시점을 모른다는 얘기였어요. 다음 두 번째, 전문가님 말씀대로 중소형주 중장기를 하고 싶은데, 중소형주는 늘 단기가 돼서 수익은 짧고, 수익 짧고, 그죠? 손실은 크답니다. 크다. 근데 이걸 어떻게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방법을 많이 물으세요. 방법. 그럼 세 번째. 예각 기법이, 자, 이 펜이 잘 안 오네요. 잠시만요. 이 예각 기법이 여러분들 크게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예각 기법. 이게 차트 보고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차트 아닌가요? 요 얘기를 묻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거꾸로 요래 올라가겠습니다. 설명을. 예각 기법은 여러분, 기초 강좌 8강좌, 응용 강좌 8강좌, 그 다음 심화 강좌 지금 11강좌까지 왔습니다. 벌써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기초하고 응용 강좌를 잘 보세요. 보시면, 기초하고 심화 강좌, 그리고 응용 강좌는 지금 트렌드 분석 쪽입니다. 기초하고 심화 강좌를 보시게 되면, 예각 기법은 차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차트는 참고용입니다. 모멘텀 참고용입니다. 트렌드 참고용입니다. 다 참고용. 어느 거 하나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예각기법입니다. 예각기법은요, 모든 걸 아우르는 종합적인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주식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얘기예요. 차트 하나만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트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죠? 자, 재무제표 하나만 열심히 분석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재무제표만 보면 되니까, 그죠?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자, 모멘텀! 누군가의 소문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소문만 수집하러 다니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정답이 아니고 참고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예각기법에서 단지 기술적 분석상
주가의 연속성 속도 이론, 그리고 차트는 정보를 선점한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모양이다. 이런 여러 가지 강좌를 드리면서 차트 부분이 살짝 좀 중요시하게 설명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것은 성장성입니다. 그 성장성에 초점을 둬야 되고 그 성장성들 초점을 둔 상황에서 이 예각기법의 차트 부분을 녹이고 모멘텀 부분을 녹이고 기본적 분석 부분을 녹여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블루콤 이런 게 100%가 나오는 겁니다. 10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블루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확실한 종목군이고 예각기법 녹였고 차트상 그죠? 그리고 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성장성 녹였고 그죠? 회사 제가 한번 갔다 왔다라고 탐방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울러져서 100%짜리 블루콤이 나오는 거예요. 100%. 그죠?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약기법은 차트가 아니에요. 그거 꼭 좀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수익은 짧고 손실은 큽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목표가를 잡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 보지 마세요. 주식시장 여러분들 매일 본다고 수익 나오는 것 같으면 그거 아닙니다. 그건 주식이 아니에요. 투기지. 매일 봐서 수익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투기예요.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보지 마세요. 아, 이게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 자, 제가 목표가 의미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미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따가닥 잘 달리고 있는 말에 목표가를 딱 정해놓으면 여기까지 왔네. 자, 그럼 이 목표가 딱 오는 그 지점에서 이 그걸 딱 들고 있는 거야. 칼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달려온다. 이러다가 뭘 탁 쳐봅니다. 그죠? 그럼 저 밑에 있던 파란 말들이 돌아올까요? 빨간 말로 변해가 막 따가닥 달려올까요? 아닙니다. 겁나서 못 달려옵니다. 왜? 지목 날라가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가를 두지 마세요. 목표가를 두지 마시고 단지 얘가 말이 뒷걸음질 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엉덩이 쪽 한참 밑에다가 손절가를 딱 정해놓잖아요. 이걸 자꾸 올리다 보면 익절가가 되잖아요. 야가 후퇴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후퇴를 못하게 딱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짧고 손실은 크게 안 만드는 방법이, 수익은 크게 만들고 손실을 짧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익절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라는 거. 자,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매수 시점은 잘 잡는데 매도 시점을 모른다.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추세라는 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와요. 추세가, 차트가. 그죠? 이렇게 타고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이게 추세를 꺾으면 우리가 어깨에 팔자 그랬죠. 손절을 계속 높이니까 이 어깨에 딱 손절선을 제시를 해놨는 거예요. 그 이제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가 이쪽 어깨여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잡아놓고 여기서 팔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가면 뭔 잡아? 여기 가도 뭔 잡아? 왜? 이 밑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꺾기 전까지는 들고 가야 돼요. 뭘 높여가면서? 익절가를 높여가면서. 그래서 이게 익절가가 딱 되면 이 어깨에 파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매도 시점은요. 굳이 매도 시점을 잡지 마세요. 자, 쓸데없는 거기에다가 뭐 그 원칙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요 종목 3개월 봅니다. 아니 추세 살아가는데 왜 3개월만 봐? 1년을 봐도 됐는데. 이 종목 딱 3개월만 보고 목표 수익률 20% 봅니다. 이런 걸 쓸데없이 왜 원칙을 잡아요? 그러면 이분이 원칙을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10%에서 저는 무조건 손절합니다. 3개월 들고 가보고 마이너스 10% 이내 요거 딱 되면 나는 손절합니다라는 원칙까지 같이 세우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원칙은 없어요, 또. 손실에 대한 원칙은 없고, 그죠? 손실에 대한 원칙은 없어요. 손실 원칙은 없어. 희한하게도 수익 원칙은 그렇게 잘 지켜요.
그죠? 그러니까 늘 수익은 짧고 손실은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에 맥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늘 이 얘기를 강연회 때마다 하십니다. 강연회 때마다. 매도 시점 잘 모르겠어요. 아, 잡기는 잘 잡는데. 내가 잡으면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죠? 떨어지는 종목은 얘기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 올라간 종목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친구들 만나면요. 손실 한 80% 좀 본 종목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마이너스 80%인 종목은 얘기 안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이승엽 선수 그 형님이 있어요. 그, 친한 친구인데. 마이너스 한 80% 이상 간 종목, 그런 것들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수익 한 15%, 10% 받는 것들은 얘기 자랑을 막, 한 시간 내내 합니다. 그죠? 근데, 마이너스 80, 그, 네 종목 중에 마이너스인 것도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80%짜리 하나 있다, 이랬다. 그죠? 그래, 뭔데, 이러면, 뭐, 남해학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난강토건,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도 매수 시점은 잘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종목이 올라올 때 잘 잡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파는 시점이 늘 잘못되니까 마이너스 80%짜리는 내버려 두는데 플러스 80%짜리가 없었던 거예요. 왜? 쓸데없는 목표가를 잡아놓으니까. 쓸데없는 목표가를 잡아놓고 쓸데없는 원칙을 잡아놓으니까. 그죠? 쓸데없는 원칙을 잡아놓으니까 이 플러스 80%짜리는 없고 늘 마이너스 80%짜리는 있는 거예요. 자, 계좌에 보면.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80%를 봤다는 것은 자 수익이 100% 이상 나온 종목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블루콤처럼. 그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원칙들만 안 지키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론적인 부분, 그 다음 기술적 분석상의 부분, 그 다음에 모멘텀상의 부분들을 모두 참고만 하세요. 모두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참고용이고 그 참고용에서 여러분들께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참고용을 가지고 그게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질문들 중에서 보면요. 가장 단순한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이 회사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해 봐야 될 지표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지금 이 회사 재무구조가 좋은데 이 회사가 왜 안 가는지에 대한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주식은요, 여러분들, 성장성으로 움직입니다. 아, 향후 실적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6개월 뒤에 실적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향방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법 전공을 했습니다. 법학 전공을 했는데, 법학이 가장 어려운 학문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가장 복잡하고 다단한 학문이 법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더 복잡하고 다단한 학문이에요. 주식학이 여러분 더 훨씬 복잡하고 다단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실. 왜 재미가 있느냐.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해야 될 게.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해야 될 게 많은 섹터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데 어느 단편적인 부분, 단순한 부분, 그리고 그걸 무식하게 접근하는 방법, 단무, 알죠? 그래, 그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니까 그거는 절대 꼭 좀 참고를 하시고 복잡 다단하게 생각을 하시되 이걸 굉장히 예병구 멘토처럼 즐겁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멘토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뭐 즐겁게 제가 여러분들 좀 활기를 좀 불어드리기 위해서 즐겁게 강의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슬픔에 잠겨있는 대한민국 빨리 이 상처가 아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병구 멘토였습니다.